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가 굉장히 스펙타클했던 2023-24 시즌을 리그 5위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프리시즌 경기도 마치면서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두 번째 시즌을 서서히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토트넘 핫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이번 시즌 토트넘 핫스퍼가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다음 시즌에는 반드시 자신들이 원하는 진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토트넘은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0경기 동안 무패행진을 달리면서 리그 우승에 대한 가능성도 거론이 됐었던 팀이었지만 시즌 중반기에는 많은 선수들의 부상 문제와 아시안컵,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등 선수들의 공백 문제로 상당히 고생을 했고 최근에는 데스티니 유도기, 벤 데이비스, 티모 베르너 등 주전급 선수들이 다시 부상 문제로 이탈하면서 전력 공백이 생겼고 경기 내적으로는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읽히기 시작하면서 후반기에 급격한 하락세를 탔고 결국 이번 2023-24 시즌을 프리미어리그 5위로 마치게 되면서 차기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물론 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노리는 토트넘에게 유로파리그 진출의 성과는 100%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긴 하지만 첫술에 매부를 수 없는 것이고 토트넘으로서는 이번 시즌 워낙 선수단의 잦은 부상 문제와 오락가락한 선수들의 폼 문제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운과 악재가 따르는 힘든 시즌을 치르는 와중에도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있고 토트넘 핫스퍼는 그런 악재 속에 UEFA 유로파리그 진출권은 따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을 마냥 실패라고 볼 순 없을 것 같은데요. 토트넘은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준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유임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무려 5년 만에 한 명의 감독으로서 풀시즌을 치른 뒤 다음 시즌까지 준비하게 되었는데 토트넘 핫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이번 시즌 토트넘 핫스퍼가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다음 시즌에는 반드시 자신들이 원하는 진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핫스퍼가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인정하면서도 다음 시즌에는 팀이 훨씬 더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스퍼스에서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마법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으며 일부 스퍼스 팬들은 릴리 와이츠의 적극성과 공격성으로 시즌 초반에는 잠재적인 타이틀을 꿈꿨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호주인은 프리미어리그가 왜 세계 축구에서 가장 어려운 리그인지를 곧 알게 되었고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은 시즌 후반기 동안 그의 시스템의 일부 약점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토트넘 핫스퍼는 시즌이 끝날 때 맥빠진 마무리를 했고 리그 5위를 기록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놓쳤다. 손흥민은 결국 책임은 선수들에게 있고 그들이 최근에 저지른 실수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인정했지만 31세의 손흥민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었다. 토트넘 핫스퍼의 캡틴은 ESPN과의 인터뷰에서 우린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첫 번째 시즌 이후 이것에 대해 꽤 많이 이야기를 했고 분명히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린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한다고 생각한다. 시즌은 지나갔고 우린 개선의 여지가 너무 많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다음 시즌은 훨씬 더 나아질 것이고 선수들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책임감을 가질 것이다. 우리가 마무리한 순위는 다 우리 때문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고 다음 시즌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스퍼스 앱의 의견. 스퍼스 선수들이 지난 몇 주 동안 한 모든 인터뷰에서 매우 분명한 한 가지는 시즌이 끝날 때 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은 엔젤의 방법이 장기적으로 클럽에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라면서 토트넘 핫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핫스퍼의 이번 시즌 성과에 대해 더 발전해야 할 여지가 있다면서 100% 만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만큼 현재의 팀이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다음 시즌에는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확실히 스퍼스 웹이 의견을 낸 것처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체제가 시즌 후반부에 상당히 하락세를 타면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토트넘 핫스퍼의 선수들, 당사자들은 팀의 현재 시스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서 팀 내 분위기는 충분히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토트넘 핫스퍼는 워낙에 팀에 많은 부상 문제가 발생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이 원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시키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고 토트넘 핫스퍼의 시즌 후반기 내리막은 뉴캐슬 유나이티드, 아스날, 첼시,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로 이어지는 정말 가혹할 정도의 일정도 제대로 한몫을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 핫스퍼의 이번 시즌 총평은 100%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유로파리그 진출로 절반의 성공을 거뒀고 또한 경기력적으로도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다음 시즌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토트넘 핫스퍼가 손흥민 선수의 말대로 다음 시즌에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려면 결국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토트넘 핫스퍼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어떤 선수를 영입하고 방출하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